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그림과 같은 회로를 주었죠. 회로에서 이 전류가 10A입니다. 자, 10A가 흐른다. G1은 G가 4호입니다. 4호. GL은 6호예요. 이때 GL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몇 와트이냐? 자, 그러면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은 I자승 R 또는 R분의 V제곱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I자승 R꼴로 꼭 계산하십시오. 전력을 전력은 R분의 V제곱 또는 I자승 R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전력은 I자승 R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을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저항이 두 개 있을 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전력은 이게 R1이거든요. 여기에 전압이 V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린 전압을 구해야 돼. R1에 걸린 전압. R1분의 V제곱. 그것보다는 여기에 오는 전류를 알면 I자승 R1. 여기 R2면 I자승 R2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자, 하면 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되는데 자 10A예요. 10이 와서 여기서 분류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모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4 플러스 6분의 10에 대한 전전류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R이면 6에 흐르는 것은 상대방 채워지면 되지만 지금 얘는 뭐예요? 컨덕턴스, 임피던스 역수일 때는 내 거랍니다. 그래서 10에 10분의 6은 몇 암페어? 6 암페어 또는 4 암페어가 가겠죠. 그래, 자, 여기다 씁니다. 6의 제곱에 여러분들 G가 6이면 R은요 6분의 1이죠. 6분의 1에서 6와트다 이런 얘기. 7번을 보면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일정한 전압이 걸릴 때 전원에 이 전원에 R1입니다. R1 여기에다 100옴을 접속했어요. 접속했다. 이 R1에 흐르는 전류가 이 R1에 흐르는 전류가 요 전류가 최소로 되려면 이 전류가 최소가 되려면 여러분들 여기 합성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되죠. 저항이 최대일 때 전류는요 최소가 오겠죠. 뭐 이 R은 빼고 요놈만 봅니다. 우리는 요놈만 봐요. 뭐 요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얘는 네가 R2이면 너는요 100-R2가 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 전류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R2랍니다. R2래요. 전체가 100옴이래. 그러면 0에서 윗부분 얼마다? 전체 100에서 아래 R2를 뺀 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두 놈의 합성장을 봅니다. 합성장은 분모는 더하고 R2 플러스 100 마이너스 R2.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요, 곱하고죠. R2에 100 마이너스 R2. 자, 요거는 R2를 이렇게 약하니까 100분의. 너는 100R2 마이너스 R2의 제곱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2차 방정식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 포물선이야. 2차 방정식 포물선인데, 요렇게 됐을 때 기울기가 요 놈의 기울기가 0인 점을 우리는 최대거든요. 최대. 이 꼭지점은 뭐다? 기울기를 구해서 0을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자, 요 놈을 변수, 요 R2로 미분하여 0을 놓습니다. 뭘 한다? 자, D, 요 식, DR이라는 요 식을 R2로 미분해서 0을 놓으면 이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거든요. 기울기가 뭐다? 0이다. 그러면 이거는 미분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수는 의미 없고 100은 0을 놓으니까 얘는 의미 없어. 분모는 너를 미분하면 100이죠. 100R2 마이너스 R2의 제곱을 R에 대해서 R2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R2는 미분하면 1입니다. 100이에요. 마이너스 요 R2의 제곱은 2는 앞으로 나가서 이 R2 네가 0이 되는 점이 요 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R2는 얼마 하면 돼요? 50이죠. 2, 50. 그래서 0이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사시험이야. 딱 이렇게 나왔어. 얼마냐? 같을 때야, 그냥.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야, 100을 줬는데 얼마 때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무조건 같을 때야. 50, 50 같을 때, 이렇게. 의미는 이렇게 풉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요 V와 요 I의 관계식을 물어봤거든요. 지금 이런 회로입니다. 지금 요는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문을 보니까 요 V와 얘네 관계를 가지고 지금 따져보라는 거야. 문제 지문이.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걸린 요 전압은 병렬에서는 요 전압하고 같아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병렬에서 여기에 걸린 전압은 병렬에서 요 전압하고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걸린 요 전압은 이 아이죠. 저항 곱하기 전류. 즉, 이 아이가 여기에 걸리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걸리는데 V는 요 놈에 대해서 전체 전압에 대해서 두 놈 더해서 3 플러스 2분의 3과 2가 직렬이잖아요. 어디에 걸린 거? 2에 걸린 거. 이놈이 뭐다? V다. 그런 얘기예요. 요 V. 그러면 V는 5분의 8I죠. 5분의 8I. 5분의 4I죠. 5분의 4I 얼마야? 0.8I다. 그러면 V는 0.8I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문을 보고 누구야, 누구의 관계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아시겠어요? 지문, 야, 요 아이와 요 놈의 관계야. 그렇다면 요 전압이 요 전압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 전압이 여기는요, 요 전압이니까 3과 2에 의해서 분압이 된다. 가능하시겠죠? 분압이 된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9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A, B 사이의 합성량을 물어봤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 좀 헷갈려. 헷갈려. 뭐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그런 경우는 A, B, 여기다 C를 놓고 이렇게 D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자, A가 있다. 이거 A예요. A. 이거 이런 거 B로 놔. 여기다 B를 놔. B를 놓고, 여기다 C를 놓고, C를 놓고 여기다가 D를 놔봐. 이렇게 놔봐.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왔다라고 놓으면 요놈을 뒤로 이렇게 놔봐. 뒤로 놔봐. A와 C 사이에 A와 C 사이는 뭐가 있다? ER 있죠. A와 C 사이는 ER 있죠. 다음에 A와 D 사이는 A와 D 사이는 얼마가 있다? A와 D는 ER이 있습니다. ER이에요. ER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B와 C 사이에요. 요 B와 C 사이는 뭐가 있다? R가 있죠. 요 B와 C 사이는 R가 있다. 가능하죠? 다음에 B와 D 사이는 R이 있죠. B와 D 사이는 R가 있다. 마지막으로 C와 D는 뭐가 있다? 3R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뭘 보실 거냐면, 참고로 이 대각으로 곱해서, 이 대각으로서 같으면, 대각으로 곱하면 2r의 제곱, 요 곱하면 2r의 제곱이죠? 이 대각으로 곱해서 같은 걸 휘스턴 브리지의 평형 조건이라고 그래요. 휘스턴 브리지 회로의 평형 조건이 되면, 뭐라고요? 휘스턴 브리지의 평형 조건이 되면 요 3R에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이 3R에는 전류가 두 놈이 똑같아. 요 I라는 전류가 똑같아서 전류가 안 흐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휘스턴 브리지의 평형 조건 대각으로 곱해서 같으면 여기는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면 이제 뭐가 됐어요? 요 회로와 요 회로는 병렬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너는 3R. 너도 3R이에요. 그러면 병렬이면 이 3R을 뭘로? 병렬에서 나눠주면 합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R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문제 보죠. 한번 CD 써놓고 한번 여러분들 그려봐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낸다. 20번입니다. 자, 20번에 세 개의 같은 장 아루를, 자, 세 개의 같은 장 R이에요. 아루를 그림과 같이 델타 결선하고, 이게 삼각 결선했답니다. 기전력 V를 주고, 내부장 R인, 내부장 R인 전지를 N개, N개 접속했다. 예, 기전력이 N인, 기전력을 N개 접속하면 NR이 되고, 기전력은 V놈이면 MV가 되는 거예요. 자, 접속했을 때, 전지에 흐르는 전류, 여기 I, 요 I가 아, 전류가 I라면, R은 몇 옴이냐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요 놈을 이렇게 보셔야 돼. 너 R과 요 놈 합한 이 R은 병렬입니다. 자, 보세요. 요 R과, 요 R은 직렬이잖아요. 너 R과 이 R은 병렬이죠? 요 놈을 합성합니다. 너는 합성하면 얼마냐? 분모는 더하고, R 플러스 요 R 플러스 2R이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죠 뭐 3R분의 2R의 제곱 뭐예요? 3분의 2R이죠 너는 뭐에 해당한다? 3분의 2R이다 고로 전류는 이죠 자 전류를 우리는 식을 한번 써봐 요 NR과 요 3분의 2R은 직렬입니다 NR 플러스 3분의 2R은 직렬이고 그 직렬이가 합성장은 더하면 되고 MV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지? R을 구하라고 했지? R. 자 그러면 요놈 이렇게 곱해주죠 뭐. 자 요놈을 한 번만 더 쓰면 NR의 I 곱해줍니다. 플러스 3분의 2R의 I는 MV. 이거 이항하죠? 너를 이항해서 정리합니다. 자 마이너스 NR의 I죠. 자, 얘를 묶어버리면 N으로 묶습니다. N으로 묶으면 V-, N 묶었으니까 I, R, 이런 모양이죠. 고로. R을 물어보면, 고로 R은 3분의 2 I로 나눠줍니다. 얘네들 뭘로? 3분의 2 I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3분의 2로 나눠주면 2분의 3 N이 되고, 2분의 3 n이 되는 거야. 2분의 3 n이 되고. 자, i로 묶으면 i로 나눠 줍니다. i로 나눠 주면 i분의 v 마이너스 i로 나눠 주니까 뭐예요? r이 되겠죠. i로 약분 내니까 r. 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2분의 3 i분의 v 마이너스 r인 걸 찾아야 돼. i분의 v 마이너스 r. 1번을 답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만 쓸 수만 있으면 물어보는 걸 찾아서 낼 수 있겠죠. 그죠? 찾아내는 걸, 물어보는 걸 찾아내는 것은 이항시켜서 정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 너는 뭐예요? 화면에서 나간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뭐다? 2에 합성하면 금방 했다 싶어요? 3분의 2R이죠. 그래서 전류라는 식은 좀 더 타이트하게 쓰면 너와 너는 직렬이니까 NR 플러스 3분의 2R 분의 NV죠. 자, 이거 곱해줍니다. NRI 플러스 이거 곱해주죠. 3분의 2RI는 NV. 자, 이거 이항합니다. 이거 이항해줘요. 3분의 2RI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N으로 묶으면 NR RI, 마이너스. 너는 마이너스니까, N으로 보면 V, 요 V, 마이너스 얘죠, 얘. RI. 자, 3분의 2I로 나눠줍니다. R을 물어봤으니까 R은 3분의 2로 나눠주면 2분의 3 N이고, I로 나눠줍니다. I분의 V고, 또 I로 나눠주니까 R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리를 해 주십사.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자, 그림과 같은 내부장 아롬이 있습니다. 자, 내부장 아롬이에요.
기절력 2볼트, 기절력 2볼트가 있습니다. 인 전원의 단자 AB에, AB에 R1, 여기다 이제 R1 하면 연결을 하고 그래. R1을 연결했을 때 형화, 또 R1 대신에 R2를 연결했을 때, 접속했을 경우에 부하적용의 소비 전력이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 전력 같다. R1과 R1, R2의 관계는. 자, 이렇게 보시죠, 뭐.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R1이 흐를 때 전류는 R1 플러스 스몰 R분의 2가 전류죠. 또 R2가 흐를 때는요. R 플러스 R2분의 2가 전류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먼저 스몰 R부터 R1이 흘렀을 때 2의 I 자승 R1입니다. 자, 이 놈이 R1일 때 소비 전력이요. I 자승 R1. I는 스몰 R 플러스를 라지 R인 경우. 자, 얘가 없는 경우거든. R1인 경우. 다음에 여기 없어요. R2인 경우는. R2인 경우는 스몰 R과 내부장 R2가 직렬이죠. 그래서 전류는 R 플러스 R2의 기전력의 제곱에 R2 요식으로부터 우리는 관계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가 제곱이니까 얘는 없애버리죠. 뭐 똑같이. 그러면 제곱하면 R 플러스 R1의 R1. 너는 R 플러스 R2의 제곱입니다. 제곱의 R2. 자, 우리는 양변에다가 똑같이 누트를 한번 씌워보려 합니다. 똑같이 뭐라 해야 똑같이 누트를 씌워보자. 자, 누트를 씌워주면, 너는 누트니까 스몰 R 플러스 라지 R1에, 누트 R1이죠. 너는요, R 플러스 대문자 R2, 누트 씌워서 제곱은 없어지고, 누트 R2죠. 자, 얘네들을 양변으로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너 이렇게 곱해주고, 각계로 곱해줍니다. 이렇게 곱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스몰 R에 루트 R2 플러스 R1에 루트 R2는 이렇게 곱하면 스몰 R에 루트 R1 플러스 이거 곱해주면 R2에 루트 R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놈을 이항을 시키겠습니다. 이놈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R로 묶을 거예요. 자, 이놈을 이항시키겠습니다. 와, 같이 이항시키죠. 그러면 R 루트 R2, 너 이항하면 마이너스죠. R에 루트 R2, 루트 R2 이거 이항하면요 마이너스죠. 뭐 R1 좀 문제가 그지 같습니다. 이런 게 과거에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어쨌든 너는 R2에 루트 R1 이거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R1에 루트 R2. 자, 우리는 R1을 구하려고 그래. R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로 나눠주면 되죠. 루트 R2 마이너스 루트 R1 분의 얘입니다. R2의 루트 R1 마이너스 R1의 루트 R2죠. 자, 우리는 요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양 분자분모에 똑같이 루트 R2 플러스 루트 R1을 곱해줍니다. 똑같이 곱해줘요. 루트 R2 플러스 루트 R1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이 분모가 유리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으면 R2가 되겠죠. 이렇게 곱으면 플러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R1 마이너스 루트 R1의 R2니까 R1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분자를 곱해줍니다. 자, 요놈에다가 요놈을 곱해주면 R2의 루트 R1 R2죠. R1 R2 또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 R2의 R1 이거 곱해주면 루트니까 제곱하니까 R1이거든요. 플러스 R1 R2 그 다음에 요놈 합니다. 요놈 마이너스 R1에 R2죠. 뭐 R2 그 다음에 요놈 곱해주면 마이너스 R1에 루트
R1, R2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R1, R2, R1, R2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너를 정리하면 지금 누뚜 R1, R2로 묶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 씁니다. 지금 R2 마이너스 R1인데 누뚜 R1, R2 누뚜 R1, R2로 묶으면 R2, R2 마이너스 R1이죠. 마이너스 R1. 이거 약분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R은, R은 뭐예요? 누뚜 R1, R2가 남는다. R은 뭐다? 누뚜 R1, R2.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암기해둡니다. 이 과정을 시험장에서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한 번 정도 여러분들 해보시고 지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시고 결국은 누뚜 R은 뭐다? 누뚜 R1, R2 이러면 암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하죠. 그렇죠?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난이도로 보면 아주 상에 해당합니다. 아주 상에 해당한다. 다음 문제 봅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22번. 얘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 이제 우리는 봐야 돼. 이게 시험이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의미만 봐도. 그럼 여러분 답은 찾으면 되잖아. 시험장에서. 자, R은 1입니다. 자, 이게 1이에요. 1의 장을 그림과 같이 무한히, 아주 많습니다. 아주 무한히, 무한히 연결할 때 요 AB에서 바라본 합성장을 물어봤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RRR 있는데 요 V의 합성장을 R로 만약 요 점이 CD면 ROCD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요 ROCD는 뭐하고 똑같다? RAB하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는 ROCD는 뭐하고 똑같다? RAB하고 같은 것을 물론 딱 같진 않아. 근사치로 같다라고 눈에 놓아야 돼. 요 놈이 저항이 여기서 바라본 놈하고 똑같다라고 놓아야 돼. 풀이하는 방법이. 자, 그러면 이 RAB에서 바라본 놈은 또는 뭐예요? 이건 직렬이죠. 이 R은 직렬이고 요 R과 요 RCD, 요 RCD는 병렬이거든요. 자, 합니다. 2R 플러스 2R과 RCD가 병렬이면 분모는 더하고 근데 요 RCD를 뭐라고 해서 RAB라고 그랬죠? RAB다. 분자는 곱하죠. 뭐. 자, 요렇게 등식만 세우면 여러분들은 된다 이 말이야. 자, 요 놈을 통분합니다. 너를 통분해. 2R R 플러스 RAB를 자 통분합니다. 요거 곱해주면 2R의 제곱이죠. 뭐. 자, 요놈 곱해주면 2R의 RAB죠. 2R의 RAB. 자, 요 통분해서 요거 RAB가 있거든요. 플러스 R의 RAB. 물론 얘는 뭐다? 3RAB죠. 3R의 RAB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요놈을 이렇게 전개합니다. 이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RAB에다가 AB 곱해주면 RAB의 제곱. 이렇게 곱해줬어요. 요놈 곱해주죠. 플러스 R의 RAB입니다. RAB죠. 요 곱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놈을 이항합니다. 요놈을 이항하면 너는 요놈부터 이항해요. 마이너스 3 R의 RAB. 그 다음에 요놈 이항하면 마이너스 2 R의 제곱. 자, 여러분들이 요 R은 얼마라고 했다? 1이랍니다. 1이니까 너는 1이에요. 너 1. 너도 1. 너도 1이다. 그런 얘기. 1. 그러면 RAB 제곱 플러스 3RAB에서 RAB 하나를 더하니까 2 마이너스 2RAB. 너는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2가 되는 거요. 이건 뭐요?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 RAB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항했으니까 여기는 0이 되는 거야. 이항했으니까 다 이놈은 뭐 했다? 다 이항해 버렸어. 그 0이 되는 값 R의 B는 여러분들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AX의 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C 이꼬르 0인 2차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구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여러분들 이 근의 공식 꼭 알아도 혹시라도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돼. 만약에 짝수이면 AX의 제곱 플러스 EBX EP, P 앞에 이 짝수이면 이 경우는 제2의 근의 공식 X는 어떻게 해요? A분의 요 A분의 EP 대신에 P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너를 뭐라고 한다? 제2의 근의 공식이라고 그래. 알아두시는 거야. 그럼 손님 여기가 짝수예요. 짝수 짝수이므로 A는 1이니까 1분의 할 필요 없지. 1분의 할 필요 없지. 1분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죠.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플러스니까 2가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면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 루트 3인데 여러분들 요 저항값은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어. 1 마이너스 1.73이면 마이너스 나오지 마이너스는 없어. 오로지 저항값은 뭐 해야 돼? 플러스 해야 돼.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을 알아두는 거야. 다시 얘기해요. 이게 딱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뭐 자주는 아니야. 딱 이렇게 나와. 딱 이렇게 나오면 요 놈을 물어봤어. 그러면 요 놈을 물어보면 다 여기서 보는 거야. 지금 요 놈을 뺀 요 뒤에는 뭘로 놓는다? RCD 저항값이 합성값을 그냥 놓는 거야. RCD로 놔. 이 저항값은 뭐하고 같다? RAB하고 근사치로 같다라고 놓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 말이야. 가능하겠어요? 좀 어렵죠? 어렵지만 쉽지 않아. 쉽지 않지만 정의 못 하면 답이 다 남겨야 돼. 1 플러스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0 무한대는 찍으면 안 돼. 찍어도 둘 중에 하나 찍어. 찍어도 안 나오기만 비례하지 뭐. 나오면 그냥 1 플러스 루트 3 알겠어요?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을 낸다 이 말이야. 내는 방법은 정의 안 되는 것은 그냥 보고 정의 안 되겠으면 암기하는 거야. 그냥 암기만 하면 돼. 자, 23번 봅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장 아래값은 지금 이거 물어봤거든요. 아래값.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라 본다? 지금 여기서 기절력 2는 기절력 2죠. 2는 R 플러스 R 스몰 R 플러스 I의 뭐예요? 전류죠. 뭐 전류 담습니다. 이 전류라는 식이죠. 지금 단자 전압이 V래. 요 아래 걸린 전압이 이게 단자 전압이 V래. 그러면 I는 뭐예요? R분의 V죠.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R분의 V에 R 플러스 R자 뭐 요런 식이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식을 조금만 변형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지금 요 식에서 요 곱해볼까요? 이거 곱해보죠 뭐. 얘를 곱해보면 R분의 RV고 플러스 너는요 R분의 V 또 곱해주면 V가 되죠. 그래서 이 V를 이항합니다. 자, 이 놈을 이항하면 E-V는 뭐예요? R분의 V의 V죠. 곱해보면 VR이죠. VR, V다. 지금 뭘 보냐면 이 R 값을 물어봤죠? 그럼 이 R은 내보내죠 뭐. 이 R은 내보내면 R은요. E-V의 R이에요. R의 V다. 이런 식이 될 거예요. V를 먼저 쓸까요? V를 먼저 쓰면 V의 R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우리 기사에서 좀 헷갈리게 무슨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E-V의 R 모양이 와 같은 식으로부터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을 답으로 푼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24번이에요. 최대 눈금이 50인 직류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사용해서 150V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배율기 저항은 몇 옴을 사용해야 되는가? 단, 전압계의 내부저항은 5000옴이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알아두라고 그랬죠. 전체 전압은 배율 곱하기 치시값이에요. 응? 치시값의 엠베야. 엠베는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전압계 내부저항의 배율저항입니다. 이건 배율저항이라고 그래. 전압계의 지식값분의 배율. 지금 50V인 여기가 얼마다? 50V래요. 50V. 얼마를 측정해? 150V 측정해. 그럼 넌 얼마 해야 돼요? 400 해야죠. 3. 50에다 3 곱해야 150이 되죠. 그럼 R분의 V는 얼마 해야 돼요? 2가 되죠. R분의 R은 2가 돼야 된다. 근데 전압계의 내부장이 얼마다? 5000이다 그랬죠. 그럼 넌 얼마 해야 돼요? 많이 하죠. 만이어야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시 전압은 실제 전압은 배율 1 플러스 전압계의 내부장분의 배율장의 치시값. 만약에 전류를 할 때는 전류는 1 플러스 분류장분의 내부장의 치시값. 요 두 놈을 꼭 기억해 둡니다. 꼭 기억해 두는 거야. 전압계의 내부장분의 배율장. 너는 전압계의 분류야. 분류기의 장분의 너는 분류장이다. 이 말이야. 이런 모양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더라. 이런 거 나오면 맞춰줘야 돼. 다음 봅니다. 자, 다음에 25번이에요. 분류기를 사용하여. 자,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 전류계의 내부장이 0.1이다. 분류기의 저항이 0.3일 때 배율은 금방 얘기했죠. 전전류는 1 플러스 분류장문의 내부장의 치시값이 있죠. 요 놈입니다. 요 놈. 요 놈. 그래서 내부장일 때 배율 너 M은 M은 1 플러스 자 내부장이 0.1이고 내부장이 0.1이고 분류장이 0.04이면 이거 약분시킵니다. 4분의 10이면 3이죠. 그래서 3 더하기 1에서 배율은 몇 배다? 4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율은 몇 배다? 4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두셔라.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26번을 봅니다. 자, 내부장이 15kΩ이고 최대 누금이 150V인 전압계와 내부장이 15mm고 최대 눈금이 150인 전압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전압계를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한다면 최대 몇 볼트까지 측정하느냐? 자, 두 놈이 원래는 하나씩 있는데 15kΩ이 있고 하나는 15mm 직렬로 접속했답니다. 10kΩ이에요. 직렬로 접속했다. 자, 전체 전압은 모른다. 전체 전압은 모른다. 이걸 알고 싶어. 근데 두 놈 다 공이 150V를 측정한대. 두 놈 다 공이 150V를 측정해. 그러면 선생님 150에 150이니까 300인데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걸린 너 전압은 150V라는 너는 15 플러스 10분의 15에 걸린 거예요. 15. 뭐에 대해서? 전체 전압 V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V를 구하고 싶어. 자, V는 이거 약분시켜봐. 그럼 얼마야? 15, 150이니까 10이지. 또는 20, 25지. 그래서 V는 이거 곱해줘. 그러면 250V다. 그래서 답은 250V야.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 선생님, 네가 150V를 가리키고 너도 150V를 가리키니까 150 더하기 150은 300이요. 이 짓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왜? 요 놈이 달러. 달러인데 이 놈이 얼마를 가르켜? 150을 가르켜. 만약에 요 놈을 기준하면 더 작아. 250보다 작은 거야. 작으면
요놈을 기준하면 너가 10이니까 10이니까 더 작아지 안 돼. 그래서 오늘 큰 놈을 기준해서 250V를 알아두셔라. 다음 문제 봅니다. 자, 어떤 전지에 외부 회로의 장은 5옴이고, 자, 이런 것은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이러한 전원이 있어. 요 전원에, 이건 내부장이에요. 자, 건전지, 외부에, 외부 회로. 외부장이 5옴을 놨대. 5옴. 5옴을 놨을 때 전류가 8A고, 5옴을 놨을 때 8A이고, 외부 회로에 5옴 대신, 요 5옴 대신에 15옴을 놓으면, 15옴이에요. 15옴의 장을 접속했더니 4A다. 여러분들 당연히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낮아지야죠. 잘 됐죠. 이 전지의 기전력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 등식을 이렇게 해야 돼. 8A인 경우를 봐. 기전력은 뭐예요? 이꼬르 2옴 직렬로 돼 있어. 5옴을 줬을 때 뭐다? 8. 요 놈이 2다 이 말이야. 또 15를 해서 이꼬르 R 플러스 15. 여기다 15를 넣었을 때 전류는 얼마야? 4이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할 수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요 투식에서 약분시킵니다. 이렇게 약분시켜버리면 4. 너는 이 1을 넣을까요? 이 1이죠. 자, 이거 전개합니다. 2R 플러스 10은 R 플러스 15. R 이항하죠, 뭐. 이항하면 R은 10을 이항합니다. 이항하면 15 마이너스 15니까 5가 되죠. 자, 여기다 5를 대입합니다. 5를 대입하면 10 곱하기 8. 기전력 얼마? 80V. 이렇게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더라. 그런 얘기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거 기사에 두어 번 나온 거야.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자, 풀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차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풀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8번. 자, 기전력이 2V. 기전력이 2V. 내부장이 0.5인 기전력. 자, 기전력이 2V입니다. 2V에 내부장이 0.5옴인 전지 몇 개가 있다? 9개가 있습니다. 얘를 3개씩 직렬로 하고, 자, 여러분들 이것을 3개를 직렬로 하면, 3개를 곱해줘요? 그러면 너는 얼마? 1.5옴. 너는 기전력은 3개 곱해주면 6V가 되겠죠. 자, 이놈을 직렬로 해서 몇 개? 3개. 이놈을 3개 병렬로 놓는다는 거야. 이놈을 3개 병렬로 놓았다. 3조. 그러니까 3개, 9개가 된다 이 말이야. 3조를 병렬로 접속한 것에 부하의 장을 1.5옴을 접속했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얘네들을 등가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병렬에서 이 기전력 6V는 변하지 않죠? 6V는 그대로 있다. 단 1.5짜리 3개가 병렬이야. 1.5, 1.5, 1.5. 그럼 합성하면 어떻게 돼? 1.5를 어떻게 하면 돼? 병렬 회로수로 나눠주면 하나의 저항을 병렬 회로수로 나눠주면 그놈이 합성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5, 1.5를 3으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0.5죠. 0.5. 여기에다가 얼마를 연결했어? 1.5의 저항을 연결했다. 그런 얘기죠. 고로고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5와 2.5는 이제 뭐가 됐어? 직렬이 돼버렸지. 직렬 2분의 기전력 6에서 얼마다? 3A. 이렇게 답을 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1장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장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제 2장 이론을 같이 보시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2장의 이론을 보러 갑니다. 2장의 이론입니다.
자, 2장의 이론이에요. 정연파 핵심 정리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또 앞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2장의 페이지, 여러분들 페이지로는 14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자, 2장 정연파에서 여러분 이제 볼 것만 좀 봐. 여러분들, 이 정연파는 우리 교류는 무슨 교류? 정연파 교류야. 그거 2파이예요. 2파이. 너를 뭐라 그래? 최대값. 만약에 전압이면, 전압이 Vm sin 오메가 t이면, sin 값이 1인 경우, 그러면 sin이 1이 되려면 오메가 t, 즉, 오메가 t, 즉, 세타가 몇 도일 때? 90도죠. 2분의 파이, 라디언일 때 최대값. 이렇게 최대값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 요 원사이클 가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한다? 주기 암기야 돼. 뭐라고 그래? 주기. 원사이클 가는데 걸린 시간 주기야. 요 주기는 t초인데, 너는 뭐다? 주파수의 역수인 거 알아둬. 요 주기는 뭐에? 주파수의 역수다.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자, 우리나라 같으면, 주파수가 얼마? 60Hz죠. 1초 동안에 60번 오죠? 그러면 요 놈은요, 60분에 1초 걸린다. 그런 얘기지. 원사이클 가는데 몇 초 걸려? 60분의 1초 이런 거 알아두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알아두는데. 자, 여러분들, 이 각속도, 각주파수는, 자, 각속도를 오메가라 하면 오메가는 뭐야? 각을. 레디언 요 각을 시간으로 나눈 것. 라디언 퍼 속. 응? 라디언 퍼스에 가르도. 그러면 각은, 요 각은 뭐야? 오메가 t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2파이 가는데, 요 2파이 가는데 몇 초 걸렸어? f분의 1초 걸렸지, 그치? f분의 1초 걸렸다. 그래서 2파이 f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속도를, 요 각속도 오메가를 뭐라고도 해? 각, 2파이 주파수에서 각 주파수하고 똑같이 쓰더라. 그런 얘기야. 자, 이런 거 좀 알아둬. 이런 거 좀 알아두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각속도는 각주파수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시료값 구하는 공식, 응? 평균값 구하는 공식, 파고율, 파형률 쭉 알아두는데, 자, 시료값은 i는 루트 t분의 1 0에서 t까지 i 자승 dt. 응? 또 평균값은 t분의 1의 0에서 t까지 it dt.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 좀 알아두고, 파고율, 파형률 쭉 있는데, 자, 요 놈으로 암기 이제. 딱 요것만 암기해. 저는 요것만 암기하자 그래. 자, 여러분들 정연파가 있어. 자, 정연파가 있다는 거야. 자, 정연파가 있으면, 응? 정연파지. 정연파의 최대값이 1이면 시료값은 루트 2분의 1. 시료값은 얼마? 루트 2분의 1. 평균값은 파이분의 1. 루트 2분의 1 0.707. 응? 파이분의 1 0.637. 가능해야 돼. 만약에 반파. 이건 반파야. 반파. 반절. 반절. 그러면 루트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을 곱해줘. 이거 제곱이거든. 그래서 2분의 1. 평균값은 파이분의 1. 이렇게 암기해두고, 구형파는, 자, 이게 구형파야. 구형파 최대값이 1이면, 시료값도 1, 평균값도 1. 암기해둬. 다음에 반파. 요거 반절이야. 아랫두리가 없는 거. 그러면 1에 시료값을 하던 루트 2분의 1 곱해줘. 이놈 제곱하면 2분의 1이거든. 반이거든. 루트 2분의 1, 반파. 1의 반절, 2분의 1. 그 다음에 삼각파. 이런 삼각파, 톱니파, 이런 거야. 자, 평균값은 전체에 너는 반이니까 2분의 1. 시료값은 루트 3분의 1 암기해둬. 자, 이렇게 암기하고 있을 때, 파고율, 파형률이 뭐냐. 자, 이렇게 봐야 돼. 최대값, 루트 2분의 1 시료값, 평균값 순서에 알겠어요?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 자, 그러면. 요 세 놈 중에 높은 놈, 시료값분의 최대값, 이걸 뭐라고 하자? 파고율.
아무튼 이 순서 암기해라. 이거 암기 안 하면 시험 못 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거나 공부에서도 잘 암기가 안 되는 사람 꼭 암기해. 요 표만 암기해. 그래서 파고율 우회치 밑에 평균분의 시를 뭐라고 한다? 파형률이라고 한다. 응? 만약에 얘를 알고 있으면 선생님 정연파의 파고율 얼마예요? 루트 1분의 1분의 1. 루트이지. 1.414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꼭 알아야 돼. 이것 외에도 재형파라는 게 하나 있어. 이건 참고로 놔두고 사다리꾼 놔두고 요 놈만은 꼭 기억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요 모르면 시험 못 봐.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값을 꼭 한 번씩 해보고 예를 들어서 구형파 같으면 구형파에 111인데 파고율 예분의 예죠. 근데 이제 예분의 예니까 이제 구하는데 자, 요놈 정연파의 파고율과 구형 반파의 파고율이 같죠. 이게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지. 자, 정연파의 파고율과 같은 것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구형 반파. 요 원래는 이게 구형파지. 이게 구형파인데 요 놈의 파고율이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